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문제집 108페이지입니다. 고개 드시고, 인사부터 받으시고,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문제집 108페이지 보면, 제3장, 우리 재산세죠? 오늘 그래서 마지막인데, 재산세, 종부세 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한 3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3문제 정도 출제되고, 그래서, 오늘 4문제 정도 걸려 있습니다. 근데, 재산세와 종부세는 가끔씩 문제가 까다롭게 나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재산세, 종부세에서는 문제 여러분들이 거기다 맞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시험 문제에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되느냐, 세 문제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는지, 또 보유하는 대상 중에서 토지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누죠. 그럴 때이 토지가 어느 용에 속하는지 토지용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를 우리가 크게 세 개의 용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래서 세 개의 용으로 나눴는데, 그럴 때이 토지가 어느 용에 속하느냐,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29회 때 나왔고, 가끔씩 나오는 건데, 작년에도 제가 그랬지만 토지용 구분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 다만 간접적으로는 재산세에서 토지용 구분을 할수 있어야지 풀수 있는 재산세 문제, 또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대상, 그럴 때 토지는 토지용 구분을 할수 있어야지 대상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 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는데, 작년에 또 역시 재산세 세율 문제가 토지용 구분을 할수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 또 종합부동산세 종합 문제인데 정답 지문이 재산세 이 토지 구분을 할수 있어야지 풀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간접적으로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의미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아유, 그 전에 잠깐만요.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이 재산세 납세무자가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렵지 않은데요. 납세무자가 작년에 재작년에 납세무자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납세무자가 올해는 중요하다는 거,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납세무자. 그다음에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또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작년에 세율 문제가 나왔어요. 재산세에서 초과 과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 대상을 골라와라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도 역시 뭐또 세율도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과세 묶어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또그 다음에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고요. 과세표준과 세율 중요하고,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인데, 그 관련한 얘기, 또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작년에 재산세가 비과세가 독립한 문제로 나왔는데, 올해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종합문제 속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납세 절차는 뭐 시험에 거의 매년 독립화 문제나 아니면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제 문제가 재산세는 나올 때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출제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나옵니다. 특히 납세 절차, 재산세 올해 분할 납부라든가 그 관련한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분할 납부 처리 기준까지 해가지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출제가 된다는 거. 자, 보시면 108페이지 문제지. 108페이지 우리 재산세 3장에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편하게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보시니까요. 재산세 특징 한번 보니까, 특징, 대상, 해당하면 O 아니면 X요. 특별시 광역시 도세요? 아니죠. 재산세는 시군구세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무관한 시군구세. 지역번호 아니고. 물세인세요. 자, 재산세는 원칙 물세죠. 그래서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은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 B주택, 주택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세금을 계산합니다. 건축물이나 주택들은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쇄력 성격이 있어가지고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쇄력 성격도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번은 5. 중과산세요. 자, 가산세, 이거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어서 신고 납부 불성 시에 때 가산세인데, 그때 중과산세, 취득세가 중과산세 적용되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그거지.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니까 어떤 경우에도 얘는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중과산세 X입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 적용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요. 재산 등록면허세가 면세점 소액징수 면적이 좀 둘 다 없고 최저한세 규정 있죠?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기 6천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천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최저한세 X입니다. 미음범 보통징수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죠? 오 맞고 그 다음에 응익과세요. 재산세는 그 재산을 이거 응하라 응이고 수익성 이건 수익성이요.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는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1년이면 이 정도 수익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응익과세 오 맞습니다. 근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응능과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시험에는 응익과세 응능과세 이런 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산세는 그냥 응익과세 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요. 자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 뭘 골라라? 재산세. 그래서 분할납부 5, 물납 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업번, 그 다음에 디귿번, 그 다음에 리을번 세 가지가 해당되지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래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는 건데요. 1번 보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데 재산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실질 과세 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재산을 보여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부자입니다. 원칙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 뭐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 그래서 1번 X고 2번 재산세는 목적세입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나보다 독립세, 보통세입니다. 사용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 일반적 운영경비 충당하는 보통세죠. 목적세는 어떤 애들만 목적세예요? 교교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지. 그래서 예, 목적세 틀렸습니다. 보통세고. 3번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에요? 아니고 언제다? 6월 1일 현재고. 재산의 소유자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납부하는 조세이다. 뒷동네는 맞죠? 근데 그 앞동네 과세기준 6월 1일이고 그 다음에 4번 지방세 중 수익세 일정이며 분할납부는 인정되지 않지만 물납은 자 제도는 인정된다는데 분할납부 허용되죠? 물납 분할납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재산세는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형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며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실질과세는 즉상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5번이 그래서 옳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부터 이제 납세 의무자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올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 한번 볼 건데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봅니다. 워밍업이었고 지금까지는 자 목 운동부터 갑니다.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네.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네. 자 올해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그 자연재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벌어질 만한 건 다 벌어지죠. 올해 같은 뭐 코로나 이것도 그렇고 재확산되고 그래서 항상 잘 챙기시고 하여튼 뭐 떨어지는 가랑잎도 조심하는 것처럼 이제 수험생이니까 이제 진짜 막 하여튼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감기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뭐 코로나 부분 당연하지만 예. 그 다음에 또 뭐 올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장마도 뭐 역대 최장으로 길고 뭐 그 다음에 태풍도 뭐 보니까 뭐 역대 엄청 강한 또 태풍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언제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부터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봅니다. 지방세법상 과세기준 현재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는데 1번이요 재산세 대상인 재산을 지자체와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요,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는데,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요, 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앤드, 연부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냥 매매 계약 아니고 연부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그 매수 계약자가 납세무자 된다고 그랬죠?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수이지만 실적으로 권리변동이 됐다고 봤어요. 보세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요, 첫 번째 조건이요. 앤드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앤드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자,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연부금과 치료부상까지는 국가 등이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 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 계약자를 납세의무자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하고 또 비슷한 구조가 이런 게 있어요.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있는 건데. 그러면 사용권, 그럴 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로 보니까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권을 받은 자, 무상 사용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하여튼 이거 국가 등의 소유임으로 비과시한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법령 내용이고, 제가 금방 얘기한 두 가지는 법령 내용이고, 여기 이제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보면 어떤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럴 때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이때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럴 때는 누구다? 매도계약자. 납세무자가 된다는 예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어떻든 간에 1번 요건 맞습니다. 2번 보니까 3번 문제 2번쯤은 재산세 납세무자인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로 한다. 항상 재산세는 이게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을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언제요? 1일. 맞고요. 2번, 3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무자냐? 누굽니까? 수탁자.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몇 번 나왔고, 세 번 나왔고요. 3번 했던 수탁자입니다. 이건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위탁자 아니고 수탁자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근데 지난주에 지방세법 우리 개정 내용, 요번에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정 내용 하면서 다만 그 취득세에서 세율 적용할 때, 중과세율 적용할 때, 그때 주택수 판단할 때 신탁한 주택일 때는, 신탁한 주택일 때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그랬어요? 위탁자. 그때는 위탁자에 다 그 신탁해버리고 자기 명의로 없게 만들어 놓은 걸 막기 위해서, 자, 취득세에서 우리 지난주에 개정 내용 설명드렸잖아요. 지난주까지. 그래서 주택수 계산할 때 취득세에서는 그때 중과세율 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세에서 근데 신탁한 재산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수탁자. 이거. 자, 그래서 수탁자라는 거. 4번 봅니다.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 재산인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을 봐서 누굴 납세무자로 한다? 지분권자. 공유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입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 재산 누가 납세무자냐? 그러면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닙니다. 자, 지분이 큰 자가 있어도 각자 지분권자예요.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입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을, 아유, 말이 혼나갔다.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 만약에 시험에서는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연장자로 한다. 또는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아니고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그래서 뭐, 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지분이 표시가 없다 그러면 50%씩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각각 50%씩 지분권자 납세무자입니다. 하여튼 공유재산은 누구다? 지분권자. 아무리 굳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시니까요. 도정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자냐? 상업시행자예요. 그래서 상업시행자. 그래서 이 시험에서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닙니다. 자, 그렇게 바꿔서 나왔었고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고 또 시험에서 시공회사이다. X입니다. 자, 채비지 보류지 누가 납세자냐? 사업시행자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다 중요했고. 4번 문제 봅니다. 4번 문제 보니까요. 4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거 별표시하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자, 1번 보니까요. 공유재산인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이 많은 자를 납세무자로 보대요. 그래요? 금방 봤었는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입니다. 그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 납세무자로 본다는데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봤어요. 역시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지분권자요. 2번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뭐가 틀렸어요? 면적비율 아닌 것보다 시가분해비율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자, 그럴 때 소유자가 다르거나 그럴 때 이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라 할 때 주택분 재산세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이 건물과 토지의 합산한 하나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요. 보세요. 동일한 시공구 하나 구역 내 가결한 사람이 주택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자로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액 계산합니다. 따로따로요. 근데 주택에 이렇게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이건 합산하고요. 건물과 토지는.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하나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해요. 그러면 이거 시험에서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각각 두 번 계산한, 그럼 틀려요. 합산 아니고. 자, 그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주택세율 중에 세액 계산해요. 그럼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자가 되냐?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누가 납세자가 되느냐? 원래 주택은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합니다. 원래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해요. 근데 이럴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순액을 각각 구해봐요. 그럴 때 이 주택과 부속 토지의 시가순액 비율이 6:4의 비율이다. 그러면 저 나온 세액에 대해서 60%는 이 토지 소유자 우리 자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자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자로 보는 거지 면적 비율 X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면적 비율 X입니다. 아니고보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은 주택, 토지는 토지 그 소유자를 납세자로 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면적 비율 X입니다. 3번 보시면 여러분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제가 아까 말로 했었죠? 요거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했습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분 매매계약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매수계약자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로 한 것이 바로 요 얘기입니다. 요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이 국가 등이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로 본다.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2번이, 3번,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봅니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중을 납세무자로 본다.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세를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이게 종중세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법령의 반대 속으로 종중세를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
종중심을 신부 안에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으면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고. 4번 맞습니다. 5번 보시면, 4번 맞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이 헛나지? 그래서, 그, 종중이 아니라, 이거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여기서는 종중심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종중심을 신고하면 종중이지만, 종중심을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5번 보니까 재산세 과세 1년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앤 누가 납품자라 했습니까 이거? 공부상 소유자이다. 그럼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아니고 근데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거? 네? 사용자.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 보세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자,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누구냐면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경우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공부상 소유자인데, 이 사람을 상대로 우리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서로 소송 중이에요. 자기 거라고 서로 다투고 있으면, 과세권자는 얘가 승소할지 얘가 승소할지 알 수 없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귀속이 불분명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누가 납세자 되냐?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자랍니다. 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소송 중인 경우와 함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납세자냐? 그러면 보세요. 이때는 재산세는 사용자입니다.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구다? 사용자. 근데 시험에서는 지금처럼 5번 지문처럼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자라 한다. 그럴듯하죠?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근데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가는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다. 누구라고요? 사용자. 이거 딱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4번 문제 별표시하고 여러분 3번이 옳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여러분이 5번 문제는 납세지에 관한 건데요. 납세지에 관한 건데 4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번 지문 보시니까요.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이다는데 하여튼 자부지간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예요? 물건 소재지. 예. 부동산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잖아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 나올 때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은 뭐 반복됩니다.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자라고 했어요? 눈 뜨고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자? 사업시행자고 2번 지문 보니까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았지만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자라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 봅니다 여러분들. 상속이 개시된 재산, 재산세에서 누가 납세자가 되는지 봅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 누가 납세자가 되느냐.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요. 상속 등기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드. 사실상 누가 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분이 사망 신고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누구를 재산세 납세무자로 할 것이냐? 돌아가신 분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납세무자냐? 주된 상속자예요. 그냥 상속 순위를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냐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인데 상속지분은 자녀들은 다 상속지분 1이라고 그랬죠? 근데 배우자는 거기다 5화를 가산해서 1.5니까 자 상속순위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되는 거고 근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럴 땐 누구를 납세자라 한다? 에? 주된 상속자 2순위는 누구다?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두 명이 상일 일은 없고 자녀들만 있어요. 그러면 상속 지분이 다 똑같으니까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납세자?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고 2순위는 누구고?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등기 안 됐어요. 근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어요. 그러면 누가 납세자 되냐? 자, 누가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 신고가 됐으니까 누구다?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고.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자 되는 거고. 근데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러면 상속인이에요. 자, 상속 등기가 됐으면 상속인. 자, 그래서 여러 명일 때는 공동 상속인이 납세자 되는 거고요. 하여튼 상속 개시된 재산,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고, 근데 상속 등기는 안 됐지만 여기 문제처럼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다 그러면 누구고요?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고, 상속 등기 되면 상속인이고.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자 6번 문제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3번 지문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어요. 근데 신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어요. 그럼 누구라고요?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자입니다.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예요. 그래서 신고한 자라고 됐는데 하여튼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자입니다. 그래서 2번 여러분 틀렸고요. 3번, 4번, 5번 반복되는데 4번 지문 보겠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자라고 했습니까? 공부상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예? 자, 우리가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예,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안 됐어요. 아, 저 봅니다. 여기 보세요. 상속 개시된 재산, 상속 개시된 재산이라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보세요. 우리가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실질과세 원칙상 사실상 소유하는 자죠. 6월 1일 현재고 납기일이 아니고.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시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뭐 보세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언제 장국치로 이런 걸 몰라 과세권자가. 그래서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누가 납세자가 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했는데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했는데 보세요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만약에 자 권리 변동이 있는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다. 제가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린 건데 등기가 됐다. 이럴 때 당연도 재산세 납세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6월 1일 날 봤을 때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갑 소유예요. 근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인 을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사실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6월 10일까지 권리 변동 사실을 계약서 청구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보세요. 신고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봤더니 아직 등기는 안 되는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네. 그래서 5월 30일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죠. 매수인 을이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리 변동이 있는데 그 과세 기준까지 등기가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돼 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언제 장치로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자가 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봤던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종중 소유임을 신고 안 했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 종중,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종중세금을 신고 안 했고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 신고 안 하면 누가 날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4번 지문 공부상의 소유자가 소유권의 변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알 수 없어요. 잔금 언제 실은 거 몰라. 그럴 때 누가 납세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이 또 역시 4번 맞고요. 5번 봅니다.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누가 납세자? 매수계약자. 네? 국가 등과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니까 여러분요. 7번 문제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번 문제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또 역시, 별표시하고 또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는데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진다. 아니 이거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예? 자, 공부상의 소유자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인데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 예?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2번 보니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위탁자가 납세를 준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까 수탁자라고 했고 3번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할 때 누가 납세자? 사용자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얘는 어디 간지 알 수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납세자입니까?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4번 보시면 공부상의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금을 신고한 때는 종중이 납세금을 진다. 그렇죠?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세금을 신고하면 종중이고 종중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가 아까 누구라 된다고 했어요? 종중재산을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가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고 종중세금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 종중세인지 알게 됐으니까 실질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4번 예, 맞습니다. 5번 보니까 국가 소유 재산을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국가가 재산세 납세를 준다. 그런 법이 있어요. 국가가 자기가 자기한테. 당연히 이건 비과세인데 여긴 보시면 국가가 자 국가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사용권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누구라고요? 매수계약자.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해서 매수계약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4번 정답입니다.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자료에 의한 경우에 2020년 재산세 납세무자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매도인이 이금매, 매수인이 신중한 계약상 장부일이 자, 2020년 5월 28일이고 등기 접수일이 6월 자, 2일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경우에? 네? 자, 이런 경우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과세 기준일 6월 1일인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안 됐지만 실질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누가 납세자? 매수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여기서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렀다. 등기는 6월 1일 지나서 등기가 됐다. 이런 경우에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이럴 때 시장, 그러니까 권리변동이 있는데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해주게 돼 있고 신고했다는 전제 하에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 6월 1일 전에 누구라고요?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아직 등기 안 됐어도 5월 28일에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전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예? 실질에 의해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난히 그냥 뭐 아무 그냥 하긴 대답을 안 하는 게 방역에 좋긴 한데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지면서 그런 거는 좀 곤란한 건데 그러면서 대답이 없다 이러면 곤란하고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8번은
8번 같은 문제 나오면 재산세는 하여튼 매수인은 그 당연도 재산세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그럴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항상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매수인이고 네, 보세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똑같아요 종부세도 재산세나 종부세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원칙적으로 누가 납세의무자고 매수인이고 6월 1일날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니까 6월 1일 지나서 잔금이 치러지면 누가 납세의무자고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고 그래서 이따가 또 나오지만 6월 1일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그러니까 6월 1일날 과세 기준일날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을 치렀다 누가 당연도 납세의무자입니까?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다 누가 납세의무자? 양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는 사람.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러야지 그 당연도 재산세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6월 1일까지 잔금 치면 누구라고요? 매수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주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1번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법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인데도 지방세 취득세라든가 재산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공동주택처럼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부의 주택으로 봅니다. 보지 않는다면 틀리고요. 근데 절 보세요. 근데 주인 한 사람한테 물론 재산세 거기서 날라오겠지만 뭘 판단할 때 공동주택처럼 이렇게 판단해요.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일부의 주택.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세율 적용 시에 주택 수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단독주택 양도로. 또 부동산 임대업에서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에서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자 어떻게 하면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지방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부의 주택으로 보고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2번 봅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별도로 과세한다. 그래요?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부속 토지로 과세하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딸린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에 지방세는 취득세에서도 별장, 고부락장, 고급택,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입니다. 자, 지방세에서는 무조건 10배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자, 1세대 1택 비과세에서 비과세되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주택 정착면적의 도시 지역은 5배, 도시밖은 10배까지 주택 부속토지로 합니다. 근데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맞고요. 3번은 4번 4번과 5번 겸용주택을 비교해보면 자 재산세에서 1구 건물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자 방 하나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한 개층 전체가 독립하여 구익이 되죠 구익할 때 구자예요 구익 나누어진 구익할 때 구 그래서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한 개층이 101호와 102호로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 지금 101호, 102호 별도로 출입문 별도로 구입이 되어 있잖아요. 각각 1구 건물이 됩니다. 그럴 때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50%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주거분만주택이고 그래서 일부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용 대상되는 경우에 주거용 상대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으로 봅니다. 종교 상면적 50% 항상 기억하고 일부 건물은 1동 건물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이다. 1층 상가 2층 3층은 주거 그러면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냐 주거분만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크다고 전부주택 그러면 틀려요. 주거분만 주택이고 그래서 주거용의 상대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산세 우리 겸용주택이요.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같이 가는데 1동 건물이 취득세에서 겸용주택 판정할 때 취득세도 만약에 주거와 주거의 겸용주택을 취득했다. 주택으로 보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정하고 상가로 보면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정되고 그래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에서 1동 건물을 건물 한 개 동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에 비례해서 자 주택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이 아니라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근데 1구의 건물 재산세에서 1구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자 항상 지금 봤다시피 주거용 사용면적 50%를 기억합니다. 주거용 사용면적 50% 이상이면 자 사용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요.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다. 자 그래서 요거 항상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동 건물 요거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 같이 가는데 쿵쿵따 버전으로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외우냐?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배운 적이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생각나죠?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입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만 주택이라고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은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양도세는 자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인데 자 재산세 1동 건물은 취득세랑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툭 튀어나오도록 재산세 1구 건물은 항상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자 그 다음에 1동 건물은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봅니다. 9번 문제 이렇게 해서 봐셨고 넘어갑니다. 얘들 잘 보셔야 되고 114페이지 보시니까요. 그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니까 우리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요. 재산세 대상은 다섯 가지입니다. 재산세 대상은 어떤 거냐?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자 어떤 거냐? 토지,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다섯 가지로 봤습니다. 재산세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다섯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토지, 모든 토지죠? 지적공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고. 근데 이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뿐 재산세상이니까.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건축물,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점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합니다. 골프점장 같은 시설물도 재산세상이 되고요. 자,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포함입니다.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니까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요. 예.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요. 골프연습장용 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든 뭐 어떤 토지든 그냥 토지는 대상이 됩니다. 기계장비? X죠 여러분들.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 아닙니다. 기계장비는. 풀장이요? 예? 풀장. 풀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골프염장이라든가 레저시설, 레저시설로 왔다 골프염장, 골프염장, 레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차량이요.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지, 차량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유인항공기,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항공기 대상이죠? 예. 사람이 예.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건 다 대상이 되고, 호야 유람선이든 아닌 유람선이든 선박은 다 대상이 됩니다. 무리를 떠다니는 거면 선박은 다 대상이 되고, 요트형권, 자 골프형권 같은 이런 회원권은 대상이 아니죠? 토지건축물 때 선박항공기지 회원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임목이요. 임목도 대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은 자 기업,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이런 것들이죠. 12번 봅니다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모든 토지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2번 재산세 대상이 되는 별장은 주택으로서 재산세를 부담한다. 자 별장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고율의 세입을 적용하는 것뿐이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해서 별장 과세입니다. 별장은 건축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개명되는 경우에 주거용 상면적이 전체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이건 어떤 거에 관한 설명이에요? 1구 건물이 개명주택일 때가 항상 독립포획이 된 1구 건물은 항상 50%,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일 때 전부터 이거고 1동 건물은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추가만 이거고 1구 건물이 50%입니다 항상. 그래서 요 3번은 틀렸습니다. 1구 건물이 개명주택일 때겠지 1동 건물 아닙니다. 4번 재산세상 대상의 공부상 등지 현황과 사회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회상 현황에 따라 불과하고 5번 주택의 부속들이 경계불명하다. 지방세는 바닥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입니다. 그래서 요 12번 문제 3번이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불표시 해놓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부터가 이제 재산세 토지 유형 구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토지 유형 구분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